환란이요. 이제 하늘이 막 여러 가지 재난도 주지만 그 재난의 극치가 짐승이 와서 통치합니다. 즉 마귀들이 세상을 통치해요. 그때 666 유명하죠? 마귀들의 표식을 받으라 그래요. 이 666을요, 뭐 바코드다 뭐다 뭐말 많은데 간단해요. 666이라는 건 하나님의 표식에 반대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식, 마귀의 표식. 아까 하나님의 표식 이마에 하면 산다 그랬죠? 짐승의 표식을 한 자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막 바코드로 찾으면 하나님 바코드도 찾아내야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표식에 반대되는 표식을 말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그 예전에 암호처럼 그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그 의미하게 해가지고 쓰는 표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666을 현재 풀면 학자님들 의견입니다. 제일 지금 근거 있는 의견은 네로 황제의 이름이라고 봐요. 그게. 네로 황제 그 이름을 가지고 조합을 하면 숫자로 66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66이다. 그것도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인 거예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사탄인 건 아니잖아요. 사탄의 하수인임은 몰라도.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 상징되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는 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666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시라고요. 666 받으면 안 돼. 바코드 혹시 내가 그 물건 살 때도 바코드 뭐 있으면 긴장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욕심대로 사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욕심대로 산다면 여러분 이미 짐승의 표식을 받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이 내 표식을 받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건요. 너 비양심, 양심 어겨, 어기면 살려주고 양심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할때 양심을 꿋꿋이 지킴으로써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차원이 아니에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살려주고. 막 죽이고. 안 믿어요, 살려주고.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니고 너 나랑 같이 사람 좀 죽이러 가자. 갈래? 저는 제가 죽는 한 있어도 못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교인 겁니다. 양심을 지키다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계세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의인들이. 세상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이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의인으로 알아볼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준 겁니다. 저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자꾸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는 예수님 믿냐, 안 믿냐를 결정나. 이게 엉터리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